김오리가 처리합니다. 올려줍니다. 날카로운데요. 뒤쪽에서 슈팅! 오!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 옵사이드가 선언됩니다. 자, 다시 한번 윤희선 선수의 슛이 있었고요. 자, 뒤쪽으로 흐른 볼 윤희선의 슈팅을 가져갔고요. 그 앞쪽에 있던 한채린 선수가 슈팅을 가져갔었는데요. 자, 부심은 옵사이드 길을 올렸습니다. 자, 최종 판결은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어요. 자, 지금은 많은 곳에서 어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 코너킥 상황에서는 옵사이드가 선언이 되지 않죠. 하지만 그 이후에 윤희선 선수의 슈팅, 그 이후의 상황을 옵사이드라고 판정을 했는데요. 자, 일단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자, 경기를 중단시키는 김한결 주심입니다. 자, 지금 대기심 쪽에서 주심을 불러 세웠고요. 네. 서울시청의 벤치 쪽으로 향하네요. 자. 자, 일단은 코너킥 상황에서는 옵사이드가 선언이 되지 않습니다만 그 다음 상황이었죠. 윤희선 선수의 슈팅 그 이후 장면에서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한채린 선수의 위치를 옵사이드라고 판정을 했는데요. 네, 이 장면은 추후에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김한결 주심과 유하나 제2부심이 이야기를 나눈 끝에 옵사이드를 최종 선언했습니다. 경기는 그대로 이어집니다.